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하고 계세요? 왜 갑자기? 반갑네요. 네, 구단주님. 뭐죠? 구단주요? 예. 아, 순천 매산중학교요? 지금요? 제가 바로 가보겠습니다. 예! 예! 아,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요, 과하래요. 야, 이 학교에 그렇게 유망한 축구 선수들이 있다고 하는데 오! 우선 멀리서 한번 뭐죠? 지켜볼까요? 뭐죠? 다음을 넘나요? 어떤 선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어. 제2의 손흥민을 찾는 거야. 돈이 좀 되겠군. 자, 그럼 어디 한번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살펴보자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들. 빨리. 운동장 안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서 두 눈으로 확인을. 자세가 남달라요. 아, 따라한 거야. 허벅지 감도. 허벅지가 고정우는 되겠어. 저 선수는 얼굴을 박지성을 닮았군. 분석. 내가 오늘 여기서 아주 멋진 선수 한 명을 발굴해 가겠어. 한 명. 그래서 아주 비싸게 팔아먹을 거야. 아주 비싸게 먹. 비싸게. 얼마나 비싸게? 근데 저기 저 멀리 서 있는 저 사람 어디선가 감독 스멜이 풍기는데. 이영수 감독님.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하고 빠져 들어가야지. 네, 순천 매산중학교 축구부의 펩 과르디올라 이영수 감독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중점을 두고 지도하시는 건 뭘까요? 너무나 수동적인 거 익숙해진 선수들에게 훈련 계획과 또 훈련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시키는 그리고 맡기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축구 선수가 됐을 때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훈련하고 몸 관리를 하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어. 중학생인데? 중학생인데? 강제적으로 하는 훈련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실력을 올리는 게 그걸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온 것 같아요. 올라와서! 좋은데? 더! 각자의 재능을 살리는 연습이라. 이 정도 훈련을 시키는 곳이라면 선수들의 실력도 믿을만 하겠군. 과연? 100점. 100점. 그럼 슬슬 선수들을 만나볼까? 오케이. 내가 한번 같이 들어가 봐야 되겠다. 진짜로?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걸. 그렇다면 교통사고 났네요. 몸싸움이 상당히 좋군. 난 영국에서 온 스카우터 스카우트 파악이라. 너희들 중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싶은 선수 있니? 저요. 가고 싶습니다. 너 너무 잘할 수 있니? 달리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100m 몇 초니? 11초입니다. 오. 정말 빠르구나. 빠르다. 그럼 나와 함께 오늘 같이 해보자. 스피드는 축구의 기본이지. 물론 나보단 느리지만 말이야. 오, 역량. 와. 그래도 거의 100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조직력도 중요하죠. 볼 컨트롤이 좋은걸? 축구는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지. 개인기도 필요하지만 조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요. 조직력 말이야, 조직력. 친구들하고 이야기 많이 하면서 소통으로 잘 풀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자, 조직력도 좋아요. 다 좋네 지금. 그래도 슬슬 고프고 선수들의 식단이 궁금한데 잘 먹어야죠. 같이 밥을 먹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배고프지? 오래 기다렸다. 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선수들 체력이 좋은 이유를 알겠군. 맛이 아주 좋아. 먹을만해. 너네 여기서 합숙도 하니? 여기야. 맨날 수련회하는 느낌이야. 집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가? 주말에? 네, 일주일에. 매주말? 네, 대회 기간에 못 가고. 대회 기간에 못 가고. 대회는 1년에 몇 번입니까? 전국대회 올해 전국대회 나왔어, 두 번? 네. 어떻게 됐어? 3학년은 8강. 8강? 네. 어디한테 졌어? 구멍중학교. 구멍중학교?
골프 아시스트를 많이 해가지고 다음 주말 리그 때 만나면 저희가 5대1로 됐어요. 그게 중요하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지. 그렇지 얘들아. 축구는 많이 먹고 자존심이야. 자존심. 피지컬도 좋아야지. 와. 와. 역사가 있네. 와, 대단하다. 뭐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직접 선수들과 1대1 대결을 통해서 어느 선수를 뽑아갈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유승민 선수네요. 유승민 선수. 자, 1대1 1라운드 시작이 됐네요. 자, 박성훈 선수. 자, 오른발 슛! 아하, 막혔어요. 오! 파이팅 파이팅! 반격! 어이구 아이고. 야하! 노랩 슈팅! 박성환 선수 너무 좋아하는데요. 자, 2번 선수는 박주원 선수네요. 박주원 선수 잘하실 것 같은데. 자,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아하! 곧바로 골대를 맞췄어요. 너무 세게 때렸어요. 어이구 야하이! 아하이! 저게 뭡니까? 버킷플레이 아닌가요? 아하! 아, 구차예요, 구차예요. 슈팅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도 박성원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과한 세리머니까지. 3번 선수가 남았죠. 박성하 선수입니다. 야. 3라운드. 과연. 박성하와 박성원. 어허. 아, 이거 진짜 대단하네요. 반응이 안 좋아요. 이번에는 키퍼에게 맡겼고요. 잘하네요. 어이구. 와, 야, 어이없는 태클이라고 하죠. 오! 슛! 들어가면서 박성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야, 중학생 상대로 저렇게 아쉬워할 수가 있을까요? 안직쟁이 같은데요. 자존심이 많이 상해요. 이거 어떻게 질 수가 있어. 난 영국에서 왔는데. 선수들 간의 호흡, 정확한 패스 능력, 눈보다 빠른 발의 속도, 깔끔한 마무리까지. 정말 듣던 대로 어마어마한 실력들을 갖췄군. 저는 이제 당연히 축구 선수니까 축구를 잘하는 선수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우리 사회에 나갔을 때 전인격적인 균형 있는 성장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고 또 제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손흥민 선수와 같은 무대에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드리치 선수를 보면서 많은 걸 배우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축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내산학교의 그 정신을 위로 이어받아서 또 훌륭한 삶을,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도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평가. 과연? 오, 감탄. 오늘 하루 쭉 둘러보니 아주 좋은 선수가 많더군요. 과연? 한 명을 고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 우리 구단주와 조금 더 긴밀하게 상의를 해봐야겠어요. 상의를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역시 보석들 사이에서 숨은 원석을 고르는 일. 다들 너무 잘해요. 참 쉽지 않더군요. 이 많고 많은 선수들 중에 구단주는 과연 누구를 선택하게 될지. 감독님, 결정되면 바로 연락드리죠. 승천! 내가! 내가!